극 중에서 홍해인이 걸린 희귀병은 클라우드 세포종이라는 희귀암입니다. 국내에서는 전혀 발견된 적이 없고 뇌신경들 사이에 마치 구름이나 안개가 낀 것처럼 퍼져 있어 일반 뇌종양하고는 형태부터 다르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실제 클라우드 세포종이라고 불리는 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드라마이기 때문에 실제 고통받는 환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가칭으로 된 병명을 썼을 거로 추측하더군요. 그럼 해인이 걸린 진짜 병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구글링 해본 결과 해인이 걸린 병은 교모세포종에 해당하는 4등급 악성 뇌종양이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드라마 내용처럼 치료법은 딱히 없습니다. 그저 해볼 수 있는 거라고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거나 악화하는 증상을 줄이기 위해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해인 같은 경우는 특이 케이스로 종양들이 안개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제거 수술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극중 독일에서 유일한 치료법이 나오면서 해인과 현우는 치료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인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었죠. 결국 백혈구 수치를 급격히 올려야만 해인이 독일에서 치료라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인데요. 문제는 이걸 단기간에 끌어올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용두리에서 현우 엄마가 밭에서 캔 양파는 백혈구의 생성을 촉진하는 비타민C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연 면역 체계 촉진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 해인이 급격하게 백혈구 수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임신뿐입니다. 알다시피 임신을 하게 되면 백혈구 수치가 급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백혈구의 정상 수치가 4000에서 1만 마이크로리터인데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에는 2만에서 3만 마이크로리터까지 치솟는다고 하니 백혈구 수치를 단숨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임신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임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건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징조는 현우와 혜인이 이미 극중에서 보여줬죠. 독일에서 정말 오랜만에 함께 합방했으니까요. 결국 이때 전 혜인이 임신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 지난 10회에서 혜인이 두통을 더 강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크죠. 임신을 하게 되면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로 독일에서 혜인을 치료하던 의사가 현우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혜인에게 지금 필요한 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동기부여인데 이를 위해 희망, 욕망, 사랑, 심지어 증오까지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현우를 이 말을 듣고 혜인에게 자신에 대한 증오를 심어줬고 그 덕에 혜인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죠. 이후 혜인은 현우의 진심 어린 사랑을 통해 살고자 하는 욕망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죠. 순대국밥집에서 현우의 진심을 들었을 때 혜인은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드러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혜인에게 남은 건 희망이겠죠. 그래서 말인데 그 희망의 조건이 바로 임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자는 임신하게 되면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모성애가 강해져 더욱더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게 되니까요. 그런데 임신 중 암이 발생한다면 괜찮을까요?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최석주 교수팀이 흥미로운 임산부 연구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임신 중 암발병 환자 91명 중 암으로 임신 종결을 한 경우는 21명이었고 반면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70명은 그대로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까지 마쳤다고 말입니다. 또한 교수님 말에 따르면 임신 중 암을 진단받게 되더라도 아이와 산모 모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혜인이 임신을 한다면 현우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혜인이 임신으로 인해 백혈구 수치가 급상승하긴 하겠지만 문제는 치료와 임신을 놓고 선택지를 논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홍혜인은 절대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우가 아이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고 있고 자신도 두 번 다시는 아이를 잃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우는 아이보다 혜인을 선택하겠죠. 결국 이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또 한 번 눈물바다가 시전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나 결과는 기적적으로 혜인이 완치되고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